명태균 게이트의 진실, 주술사 김건희가 대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해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최근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숱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을 앞세우고 있는 그림은 역설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3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여 한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뚝 떼어서 명태균에게 준 것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명 씨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해서 그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조언을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을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했고 명 씨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모든 의혹의 중심에 여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 아닙니까?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의혹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 방해할 생각 말고 공수처 수사검사 연임을 즉시 재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검사 연임 재가를 두 달 넘게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이 최혜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를 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2명이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도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부장검사 2명까지 빠지게 되면 수사를 그만하라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연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말 비열하고 졸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실 시간은 있고 제거할 시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의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